요즘 날씨가 조금 풀려서 맑은 날에는 따뜻하고 초록풀까지 자라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추운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햇살 좀 받으며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바깥에 나와 의자를 깔고 앉아서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가 없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수레를 가져와서 그 위에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올려놓고 전기선을 끌어와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엮어서 직접 만든 파워뱅크와 인버터를 가져와서 연결하고 여기에 코드를 꽂은 다음 전원을 켜면 컴퓨터를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써보니까 햇살을 받으면서 컴퓨터로 고급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뭔데 이렇게 안 보여? 이거 햇빛 때문에 모니터 보기가 힘들고 그나마 수레 덕분에 움직일 수는 있지만 크기와 부품들 때문에 그냥 와장창 월드에다가 대략 28kg의 무게로 이동하려는 목적지에 작은 턱이라도 있으면 데드리프트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휴대성 부분이 해결되어 카페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외에서 걸어다니면서 컴퓨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휴대성 부분은 해결되었지만 만약 작업하면서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노트북이 물에 빠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거나 맑은 날씨에 바깥에서 평화롭게 작업하는 도중에 예보에도 없던 비가 내린다면 노트북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 풍선을 가져와서 끝까지 힘으로 풍선을 조금 늘린 다음에 노트북을 집어넣어 물로부터 보호해볼게요. 아우씨 진짜 너무 안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윤활유를 조금 넣어가지고 큰 돈마냥 튼실한 노트북에 풍선을 씌워보았는데 너무 커서 그런가 억지로 씌우다 사실 다 찢어졌고요. 아니 이거 써보려고 해도 노트북이 펼쳐지지가 않네? 그래서 재도전했는데 이거 노트북 편 상태에선 절대 안 될 것 같고 고급 풍선의 압력 때문에 노트북 화면이 부러질 것 같아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비닐봉지를 가져와 노트북을 집어넣고 칼을 뒤에 댄 다음 라이터를 이용해 지지면 밀봉이 되는데 이것으로 노트북을 보호하는 방수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되는지 테스트해보았는데 뭐 비닐이니까 당연히 쏟아지는 물에는 보호가 잘 됩니다만 근데 마우스 터치패드가 약간 물 때문에 이상하게 반응하긴 하는데 고장날 기미가 안 보여요.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을 물속에 아예 집어넣는다면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뭐 넣을만한 통이 없나 찾아보니까 세탁기가 있네요. 여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집어넣으면 뭐 그럭저럭 물은 막아주는 것 같은데 비닐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위쪽으로 뜨면서 지미 뉴트론, 베가펑크 마냥 머리통 상단부가 확장하고 정작 중요한 아래 키 부분은 비닐이 압축돼 눌려지고 있어서 쓸 수가 없었는데요. 게다가 이거 막힌 구조라 냉각도 되지 않고 사용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노트북이 노출된 상태에서 방수가 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트북을 분해해서 회로를 노출시키고 물이 닿아도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PCB 절연 코팅 실리콘을 가져와서 잘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장시간 건조했고요.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노트북에 샤워기로 물을 뿌렸는데 장시간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고 키 입력 또한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꽤 오랜 시간 물을 부었는데 고장나지 않아? 이어서 다른 테스트를 하기 위해 노트북을 들어 물을 털었는데 꺼져버렸네? 고장났습니다. 안 켜져요.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또 준비했죠. 이 노트북은 이전 노트북보단 분해되는 부분이 적고 비교적 구조가 간단해서 방수 부분에 더 유리할 것이라 생각돼서 노트북을 분해해 똑같이 절연 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방수 테스트를 진행해보면 오랜 시간 꺼지지 않고 작동을 하고요. 이것으로 드디어 머리를 감거나 샤워를 하면서 사용 가능한 노트북이 완성되었습니다. 게다가 설거지를 하면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릇과 노트북을 동시에 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추가 실험으로 수영하면서 쓸 수 있을지도 궁금해져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간이 수영장을 준비해서 직접 조립을 하고 물을 채운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날씨가 추워서 수온이 7도 정도 되는데 북극곰 수영 챌린지인지 펭귄 수영 챌린지인지 갑자기 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입수를 해보면 우와 이거 원래 저 물속에서 1분 숨참기가 가능한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숨이 아예 안 참아지네요. 아무튼 노트북을 물속에 넣어보았는데 노트북에 물을 붓는 거랑 물속에 집어넣는 것은 차원이 다른 부분인 것 같은 게 그렇게 오래 버티던 노트북이 사실 물에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이야 이거...
그래도 아직 원코인 남았죠? 남은 노트북은 진짜 성능이 SSD 달려있고 램 20기가 달린 좋은 노트북인데 물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순행이 되기 때문에 더 좋죠? 그래가지고 오버클럭까지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적으로 오버클럭이 불가능한 노트북에 히든 바이오스 진입을 통해 오버클럭을 진행, 이어서 절연 코팅을 진행하고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키보드 부분까지 비닐을 씌워서 방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순행이 되는 오버클럭 노트북 4000리터가량 7도의 수영장 물로 회로가 뜨거워져도 발열 걱정 없이 수영하면서 사용 가능한 노트북이 완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갑시다. 3, 2, 1. 어? 뭐지? 잘못 봤나? 뭐야, 왜 껐다 켜져? 남은 노트북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아예 노트북을 실리콘에 담가버렸으면 방수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구멍을 막지 않다 보니까 방수와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둘 다 놓쳐버렸는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방수일까요? 성능일까요? 똥컴, GPU 돌이고 그래픽카드 철검, 램 메모장인데 방수인 컴퓨터 vs 14세대 인텔 코어 랩트레이크 리프레시 i9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4070 이 박혀있지만 방수는 안되는 컴퓨터 뭐 선택하겠습니까? 예, 저는 후자가 더 좋네요. 그래서 방수는 아니지만 고성능인 노트북 레노버 리전 프로 5i를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PC 및 노트북 판매 1위 레노버, 다들 아시죠? 성능부터 가격까지 모두 잡은 탭 라인업을 비롯하여 리전, 요가, 싱크패드, 아이디어패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글로벌 브랜드인데 레노버의 게이밍 라인에는 5i, 프로 5i, LOQ 제품 등이 있고요. 그중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으로 알려진 리전 시리즈는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레노버 리전 프로 5i를 소개해드리면 크기는 대략 가로 363mm, 세로 262mm, 높이는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27mm 정도고 무게는 약 2.5kg, 고품질의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오염에 강하며 가벼우면서도 마모와 손상 가능성이 적도록 설계되었고 14세대 인텔 코어 랩터레이크 리프레시 i9 14900HX 탑재로 고사양의 게임 및 프로그램 작동이 가능합니다. 14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는 최대 5.8GHz 부스트 클럭 속도로 24개 코어 32개 스레드로 뛰어난 게이밍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엄청난 성능이며 최대 8개 퍼포먼스 코어의 극대화된 기능으로 최신 게임과 게이밍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최대 16개 이피션트 코어로 업무와 여가,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거 소개 안 할 수 없죠? 요즘 엔비디아 참 제가 좋아한데요. 이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 4070 그래픽 탑재로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들이 요구하는 최고의 성능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야씨, 제가 사용하는 메인 컴퓨터가 아직도 1070을 사용하는데 이거 장난 아니네요? 그리고 LA1 AI 칩이 탑재된 레노버 AI 엔진 플러스로 게이밍 성능을 최적화 및 향상하고요. 빠른 속도만큼 열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냉각은 리전 콜드프론트 5.0에 두 개의 롤링 시스템으로 리전만의 빠른 냉각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최대 240Hz 가변 주사율의 16인치 넓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서 보다 선명하고 밝은 최대 500니츠의 밝기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한 노트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용량 80W시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작업에 따라 다르지만 장시간 이용 가능하고요. 화면과 직접 녹음한 리전 프로 5i의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리전 프로 5i의 게이밍 스펙트럼 RGB 키보드를 보시면 개별적인 LED로 화려해진 키보드 백라이트와 정확하고 빠른 타건을 위한 1.5mm 키트레블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직접 쳐본 느낌은 부드러운 키감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 정도 성능이라면 고사양 게임뿐만 아니라 포토샵 영상 편집에서도 무리가 없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어쩌다가 망치 안 내놨거나 실수로 유아 프리셋에 끼이면 고장나버리는데요 뭐. 그래서 레노버는 외상 브랜드의 AS가 좋지 않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기본 보증 서비스와 의도적인 고장이 아닌 낙하, 충돌과 같은 고객 과실에 의한 고장 시에도 무상 AS가 가능한 ADP 서비스와 365일 24시간 고객 지원 방문 수리 또는 퀵 서비스를 통한 수리가 가능한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 모두를 1년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낙하, 충돌에 대한 소비자 과실이 보상되는 서비스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자동차로 따지면 자차 같은 거잖아요? 요즘 노트북은 이런 것도 된다니... 그렇다면 미련이 좀 남아가지고 고장날지도 모르겠지만
있지만 이 노트북을 오버클럭한 다음 물에 넣어서 수냉으로 만들면 진짜 미친 노트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의도적인 고장으로 공짜 AS도 못 받고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레노버에선 게이밍 노트북 최초 수냉식 쿨러를 탑재한 리전 9i 시리즈도 출시했다는데요. 이거 뭐 노트북이 빛나는 게 거의 클럽인, 여기 안에 수냉 방식으로 쿨러가 작동한다는데 뭐 제가 나설 구멍이 없네요.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방수 노트북은 진짜 제가 돈 주고 산 노트북인데, 이거는 체험용 노트북이라 다른 분들도 체험하실 수 있게 소중하게 포장해서 반납을 했고요. 노트북의 성능과 서비스들을 보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인 또는 주변 게이밍 노트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과 노트북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수영하면서 노트북 사용은 어려웠지만 요즘 샤워하면서 휴대폰 다 쓰는데 노트북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샤워, 설거지하면서 같이 사용 가능한 방수 노트북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